생산 꿀팁의 김소장입니다. 자, 오늘 소개한 매물은 경북 성주군 영암면 덕평리에 있는 뒤에 산 앞에 개울물이 쫄쫄쫄 흘러내려가고 있는 배산 임수격의 주말 농장, 또 농마 주택 용지 할 만한 땅입니다. 이곳은 대구서 가깝기 때문에 대구 성서 계대 기준 한 35분, 영암시 한 10분 안에 도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성주 읍내 한 20분, 20분 안 그래도 한 15분 정도 소요됐습니다. 아, 오늘 똥바람 시네. 자, 이곳은 경북 성주구 덕평리인데요. 우선에 그 카카오 지도하고 토지 이용객 확인은 이거 먼저 보고 현장 방송 계속 이어나가도록 합시다. 아이고야, 오늘 바람이 많이 불어서 들어 못 띄우겠다. 자, 카카오 지도 갑니다. 카카오 지도로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여기 있습니다. 경북 성주군 동안면 덕평리에 있는 컨테이너 주말 용지, 컨테이너 주말 협반 용지 만한 땅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남성주 IC, 용암 IC입니다. 그리고 용암면 소재지입니다. 이곳에서 모든 장은 용암면 소재지에서 장 보시기 바랍니다. 용암면 소재지까지는 우리 땅에서 한 5분에서 10분 사이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땅은 성주 IC에서도 남성주 IC에서도 그렇게 보면은 5분에서 10분 사이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그 남성주 IC에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돌아가지고 바로 좌회전 쭉 걸었다. 여기에서 바로 또 우회전, 좌회전 쭉 골짜기 타고 쭉 걸어가지고 현장까지 쭉 돌아왔습니다. 성주 읍내선 한 20분, 성서계대 한 35분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좀 더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볼짝으로 볼짝에서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오늘 매물까지 슝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땅은 총 그 필지 수가 총 5필지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우리 땅에서 보면은 좀 전에도 제가 저수지 갔다 왔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낚시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의 호수가 있다, 이렇게 하면 되면 도보로 한 3분에서 4분 정도 걸립니다. 낚시 가방 메고 3-4분만 걸어 올라가면 이렇게 예쁜 저수지가 하나 있다, 호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자, 그 다음에 또 설명드릴 거는, 인근에 이렇게 보니까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산수고, 그 다음 여기도 산수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그런 거는 여기에 이제 태양광 발전 시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음은 약간 있더라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음은 조금 있다, 이래 보고. 그리고 이제 우리 땅은 지금 보면 총 5필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지금 보면 벽면이 좀 있습니다. 허실이 좀 있다는 뜻이에요. 뒤쪽에 이제 벽면이 좀 있고요. 앞자락에 이렇게 또 벽면이 조금 있더라고요. 앞자락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뒤에 이제 축대공사 쌓고, 앞자락에 또 축대공사 쌓고, 여기 조금 공사금액이 뒷돈이 좀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우리 땅은 나중에 건축 허가를 내면은 지금 보면은 여기까지 이제 여기를 공사를 해야 돼요. 하수도 물 나갈 구멍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곳에 내가 이렇게 이까지 지금 공사를 해야 돼요. 하수도 공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수도 갈로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공사를 해야 된다. 자, 그럼 몇 메다 정도 되는지 볼게요. 몇 메다 정도 공사를 해야 되나? 자, 쭉 볼게요. 약 117m, 한 118m 정도 공사를 해야 돼요. 하수도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 공사를 할 때는, 제 생각은 이제 여기 주말 농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하고 협의해서 뭐 공사 금액을 좀 보태달라고 하든지, 그래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도 건축허가 낼 때는, 요렇게, 하수도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도 공사금을 좀 보태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보태주면 내가 공사를 해야 될 거고,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땅 지적경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경계. 자, 지적경계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대충 이제 간략하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쭉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 땅. 총 필지수가 보면은 제가 총 필지수가 한 필지, 두 필지,
셋필지 그리고 우리 땅 성주군하고 지분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거 4필지 5필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번 5번은 지분으로 성주군하고 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어차피 도로로 편입됐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나중에 소유권은 능가가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4번 5번은 성주군 도로인데 성주군하고 지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도 나중에는 소유권은 능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3분의 1씩 지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나중에 소유권은 능가할 수가 있습니다. 요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도로에 대한 어떤 행위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땅 여기 이제 예전에 산수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산수가 있었는데 요거는 이장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장을 파묘를 했다 이래 보면 됩니다. 이장을 했다 이래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땅에는 현재는 산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없고 예전에 이렇게 산수가 한국 있었다 이래 보면 됩니다. 지금은 없다. 평탄 작업이 다 돼가 있다 이래 보고 그리고 이 땅 뒤쪽으로 이렇게 벽면이 좀 있다. 벽면이 좀 있어서 뒤쪽으로 이제 보강도로 축대공사를 좀 쌓고 그 다음에 앞부분에도 이렇게 보강공사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 앞뒤로 공사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땅 좌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향. 자, 여기가 이제 정남향이고요. 여기가 정북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정서향이고요. 여기가 정동향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우리 그 농장은 농장 콘테이너 농장 이 방향으로 보고 이 방향으로 뷰가 좋더라고요. 11시 방향으로 뷰가 좋더라 이런 생각하고 콘테이너는 뭐 본인들이 알아서 이 방향으로 놓든지 여기는 이제 산이 가려져서 아주 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노란 하석도 있죠. 이 방향으로 콘테이너를 방향을 틀어다 놓는 게 어떻겠노라는 생각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토지 이용계획 확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짠! 토지 이용계획 확인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 경북 성주군 용암면 덕평리 78 외에 총 4필지입니다. 78 외에 총 4필지. 자 그리고 우리 그 땅 지목을 한번 볼까요? 지목. 자 지목은 답하고 임야입니다. 지목은 답 임야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총 면적은 지금 보면은 1080.33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총 평수는 327평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1080.33제곱미터 평수를 계산하면 327평입니다. 그리고 지역은 농림지역입니다. 가축사육 전부 제한구역입니다. 소, 닭, 모 키웁니다. 그런데 이제 뭐 소일거리 삼아 몇 마리 키우는 거는 닭 몇 마리 키우는 거는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곳은 보면은 농업보호구역입니다. 농업보호구역 건폐율 20에 용적률 80% 나오는데요. 향후 전기 넣고 그 다음에 지하수 관정을 파고 그 다음에 한 100m 정도의 하수도 공사를 끝내면은 건축허가 내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수도 공사비가 조금 들어가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 공사 안 하고는 물 나갈 구멍이 없어서 허가 내기가 힘드니까 어쩔 수 없이 하수도 공사는 해야 되겠습니다. 무턱대고 도로 접혀 있다고 허가 나는 거 아닙니다. 하수도 배관도 딱 깔아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공장 설립 승인 지역 공장 농업에 농업 생산에 관계되는 그런 공장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다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수도는 충분하게 공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자 우리 땅 정확하게 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짠. 자 오늘 우리 매물 집원을 공개 5필지 다 공개합니다. 용암면 덕평리 662-1번지 78번지 79번지 그리고 62-3번지는 3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3분의 2 지분 성주군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필지 78-1번지도 3분의 1은 그 우리 땅으로 편입되어 있고 3분의 2는 성주군 지분으로 되어져 있다. 꼭 요거 상기하시고 현장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근에 산소 있고요. 태양광 발전시설이 있다. 소음이 조금 있다. 참고하시고 현장 답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현장 방송 갑니다. 자, 현장 방송 이어 나가겠습니다.
이 앞에 보면 산소 잘 해놨다. 자, 우리 그 농장은 이렇습니다. 요 주말 농장은 이렇게 생겼고, 그 요 뒤에 요는 이제 태양광 발전소인데, 소음이 좀 있네요. 있고, 여기 지금 정면에 보면 요가 이제 번면이 좀 있어서, 나중에 이제 뒤쪽에 좀 축대 공사를 보강토로 쌓든, 자연석으로 아니면 굴림돌로 축대 공사를 쌓든 조금 보강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그 토사가 유실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곳은 경북 성주군 용암면 덕평리입니다. 부지 면적은 321평이고, 여기가 이제 지역은 그 농림지역의 농업보호구역입니다. 건폐율 20의 용적률 80% 나오는데요. 건축 허가가 난다면은 약 60평 정도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배수로가 지금 파이프 라인은 깔려 있는데 지금 물 나갈 구멍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제 물 나갈 구멍을 찾아가 하려면은 저기 이제 저 끝머리에 있는 저 앞에 저기 이제 개울이 흘러가고 있는데 저쪽으로 갈로를 빼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까지 거리가 상당하기 때문에 공사비는 조금 들어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어차피 도로 포장할 때 그 파이프 라인을 좀 깔아가지고 그래 포장했으면은 아무래도 일하기 편할 건데 안타깝네. 그거 말고는 뭐 자다시 그 흠잡을 데가 없다. 그리고 이곳은 이제 좌향이 지금 보면은 저쪽편 저기가 뷰가 좋네. 서북향 방향으로 뷰가 아주 좋습니다. 전기는 뭐 이미 가능하고 나중에 지하수를 하나 파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그 성토 평탄 작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 뒤쪽에 번면 여기에 이제 축대 공사 외에는 짜다실이 공사할 게 없습니다. 그 앞자락에 저렇게 이제 매실나무처럼 매실나무 싶습니다. 매실나무가 지금 심겨져 있고 아참 그리고 예전에는 한 요쯤에 요 분묘가 한 게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장을 완료했기 때문에 분묘는 없습니다. 터가 좋았기 때문에 분묘가 있었겠죠. 한 요쯤에 한 분묘가 있었지 싶습니다. 지금은 이장을 완료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요 황금 측백나무도 심어져 있네. 있죠? 여기 그 황금 측백나무입니다. 이게 황금 측백나무고, 그 다음에 대추, 요거는 감나무, 요 감나무, 요거는 요것도 감나무. 감나무가 보자. 한 그루, 두 그루, 세 그루, 한 네 그루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연마 요거 매실입니다. 맞죠? 매실. 매실나무 두 그루 심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꽃이 이제 꽃마구니가 이제 터질락한다. 그죠? 매실꽃이 이제 필락한다. 매실나무가 두 그루 서가 있고 감나무가 관리 잘 안 된 감나무가 하나 둘 셋 네 그루 정도 서가 있고 저쪽에 황금 측백나무 두 그루 서가 있습니다. 아따 미터도 좋다요. 인근에 민가는 저 앞에 저 민가 한 채 있고 나머지는 전부 주말 농장으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평장식으로 묘를 쓰더라도 저 앞에 이제 민가 한 채 있는 저 어른마 저 어르신네들마 동에서 맡으면 될 것 같은데 아따 미터 좋다. 양지 바르고 저 산 밑에 저는 일급수 또랑물이 쫄쫄쫄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저 앞에 저 이제 묘가 한 구 있고 그 무엇보다도 이곳은 그 대구서 가깝기 때문에 컨테이너 갖다 놓고 나는 자연인이다 니도 자연인이다 또 이런 거 용도로 아주 적합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서북향 방향으로 나중에 농막을 여기가 뷰가 좋거든요. 서북향 방향으로 농막을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위에 저수지 한번 올라가 볼까? 뭐 조금 걸어 올라가면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낚시도, 낚시 될란가? 한번 쭉 올라가 보자. 저 앞에 저, 요 앞에 요즘 촉대공사 쌓아놨잖아요. 사구석으로. 요거는 묘입니다, 묘. 묘 한 구 있고, 산소 한 개 있고, 저 위에 저 조금 걸어 올라가면은 저수지가 있는데 한번 걸어 가보자. 도보로 한 2, 3분? 아따, 뭔 산소를 이래 잘해 놨노. 미량 박씨. 미량 박씨네. 아따, 묘 잘해 놨네. 자, 저기 저수지 가서 카메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개도 찍고, 이야. 저 오리 봐. 이야. 보이시죠? 이야. 이렇게 멋진 호수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땅에서 도보로 조금만 걸어오면 됩니다. 5분당 걸립니다. 도보로. 여기서 저쪽 보고 닐 때리면 되겠다. 닐 때리면 그죠? 저 지금 오리 있잖아. 오리 절마보고 닐 던지보고 닭도 울고 개도 짖고 쥐기. 아이고. 이야. 여름에 요 밑에 놀기 좋겠네요. 여기 보이시죠? 저게. 시원하게 놀기 좋겠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경북 성주군 용암면 덕평리에 있는 대구 가까운 주말 농장, 컨테이너 주말 농장, 주택 부지, 웬만한 땅, 때에 따라서는 그 민가가 한 채 있는데요. 그분 뭐, 동의서만 맡으면 평장식으로 해서 미터도 나오는 그런 자리입니다. 참고하시고, 저쪽 보이잖아, 내 차. 여름 밑에 놀기 좋겠다. 뭐, 용도 다양하게 주말 농장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 뒤쪽에 저 태양광 발전 시설이 있지만은, 혐오 쓰럽습니다만은, 소음은 다소 있습니다. 그래도 뭐 이곳이 좋아가지고, 한 분씩 한 분씩 대구서 들어오셔가지고, 주말 농장으로 활용을 하고 계시네요. 자, 부동산 꿀팁. 또 좋은 매물 섭외해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저쪽 방향으로 닐 때리뿐만 거기 있겠다. 조금 미흡한 게 있어서 하단부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똥바람 시다. 아, 나 이 발전기 소리가 상당하대. 소음이 좀 있어. 자, 요 하단부도 나중에 그 청량을 해서 보강토를 좀 쌓든지 그래 해야 되겠다. 안 그러면은 이 비가 오면은 이 토사가 무너지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단을 한 4단, 3단, 4단, 한 5단까지 해가지고 촉대공사를 쌓아서
앞자리에 축대공사를 좀 쌓아야 될 것 같아. 그래야지 토사가 유실 안 될 것 같아요. 그 뒤쪽에 보강도로 축대공사를 쌓고 앞자리에 보강도로 축대공사를 쌓고 뭐 자연스러워 쌓으면은 좋겠지만 비용 부담이 있으니까 보강도로 쌓아도 충분하게 활용 가치가 있는 주말 농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진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방송 때 뵐게요.